바울의 자기인식. 골로새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을 통해서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예기치 않게 흘러갈 때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이별이 혼란과 좌절과 슬픔을 더딥히듯이 인생이 예기치 않게 바뀔 때 당황은 가중됩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예기치 않을 때 찾아오십니다. 누가 70살이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누가 80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에게는 예기치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모세도 당황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당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황하는 모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기적을 보이시고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별을 보여주며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옴에 따라서 인생이 예기치 않게 바뀌는 사람이 겪을 심리적인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기치 않는 순간에 예수가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3일간의 어둠 속에서 혼란과 당황과 두려움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3일의 시간은 충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의 예기치 않은 찾아오심을 경험한 이후 3년의 시간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의 시간은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인식하는 새로 태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울은 새로 태어났고 바울이 되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바울의 자기인식은 첫째, 죄인이라는 의식입니다. 그의 죄인의식은 자기의 지나간 과거에서 헌신하지 못했다는 후회와 참회의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율법을 따라 헌신했던 삶을 후회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만났던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었습니다. 이런 죄인의식이 바울을 미래에 대한 결단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책감을 갖고 있을까요? 바울처럼 지난날 예수에게 헌신하지 못했다는 깊은 자책감과 죄의식을 느끼고 있을까요? 두 번째, 제자의식입니다. 제자는 선생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에 대해 배웠습니다. 바울은 예수에게서 배운 제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를 배웠습니다.
예수를 배운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은 예수의 삶을 깊이 통찰하고 그와 함께 떠나는 내 삶의 시간 여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시간에서 예수가 겪었던 시간의 의미를 늘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삶을 예수 삶의 연장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새긴다고 하는 고백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사도의식입니다. 사도는 선택되어 보내진 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위해 보내졌고 공동체를 위해 보내졌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예수의 삶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처럼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진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아있는 예수의 모습이 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졌다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 봅시다. 1. 바울의 죄인 의식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말해 봅시다. 2. 바울의 제자 의식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지 말해 봅시다. 3. 바울의 사도 의식은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